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6%대를 돌파하면서 구제금융 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유로존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유로존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국채 금리가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6%대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6일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종가보다 0.01% 오른 6.09%,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5% 오른 3.7%로 치솟았습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6%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스페인의 실물 경기 악화와 부동산값 폭락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이탈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등 유로존 주요국들의 국채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Los mercados están sobre todo buscando razones para confiar en España. Y de momento España no le está dando esas razones. Y no solo España, tampoco la eurozona, tampoco el gobierno de la Unión Europea. 이날 스페인 국채 5년물 신용부도 스와프도 종전 499bp에서 사상 최고치인 510.830bp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가 사상 최고치에 달한 것은 스페인이 디폴트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날 유로값도 폭락해 외환시장에서 달러와 대비 유로화 가치는 장중한 때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유로당 1.3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처럼 요동친 것은 스페인 구제금융설이 급부상하는 등 유로존의 불안 요인이 재부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스페인은 이번 주 17일과 19일로 예정된 두 번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의 스페인 해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상환입니다.